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핸드메이드 재킷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봉제가 좀 많이 밀려있네요. 밑일을 많이 해놔서. 다 제가 뜯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 한꺼번에 뜯으면 손가락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뜯으시지 말고 집에서 그냥 하시면은 하나 봉제할 거 한쪽 뜯고 그 다음에 봉제하고 또 뜯고 봉제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느질하고 같이 해보세요. 그래야지 손가락이 좀 안 아플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그 아저씨가 계속 뜯으라고 시켜가지고 아저씨랑 맨날 싸웠거든요. 그래서 주인 언니랑 디자인 언니랑 맨날 같이 뜯어주고 그랬었어요. 자, 여기가 뒤 중심이거든요. 여기도 뜯어놔서 여기도 먼저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루발은 그냥 센 노루발 써도 되고, 얘는 플라스틱 노루발은 그 가죽할 때밖에 안 써요. 그리고 누빌 때 또 따로 쓰는 노루발이 앞에 들린 플라스틱 노루발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노루발 자체가 없었어서 이 새노루발 하나로 다 커버를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막 여러분들 뭐 부자재 이런 거 막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그렇게 안 사도 이 새노루발 하나로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뭐 사셔도 상관없는데. 네, 옷을 막 많이 안 하실 거면 뭐 굳이 그렇게 안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원단하고 베이지색 원단이 두마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못하겠네. 사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비싸서 비싼 건 이게 이중지가. 저도 또 여러분들 드리면은 저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하고 그만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중지가 그 지금 이거는 안 하고 겉이 다 캐시미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겉이 틀린 거는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원단이. 자, 이렇게 해서 뒤 중심을 제가 먼저 박을 건데요. 1cm를 뜯어놨거든요. 하기 힘드시면 선을 하나 그리시면 되는데, 노루발 반쪽을 박는다고 생각하고 박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덜 박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두꺼운 쪽이 있어서 덜 박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좀 불안하시면 조금 많이 뜯으세요.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뜯는 데가 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단이 뒤쪽이 자꾸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덜 박힐 거거든요. 그래서 덜 박히지 않게 신경을 좀 쓰세요. 이렇게 송곳을 손으로 잡고 하기 힘들거든요. 송곳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시면 조금 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 중심은 어깨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핀 꼽아서 두시고, 손 바느질 하는 건 제가 조금만 보여드리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작업이라. 그래서 해서 가지고 오고 해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제가 다 봉제 손바느질도 다 할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정도로만, 봉제가 진행이 될 정도로만 할 겁니다. 핀봉 작업 해놓고 저는 할 거예요. 다 하고 나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자, 이렇게 해서 잘 박으세요. 이 핸드메이드가요, 오히려 봉제를 초보 끝나고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손바느질이 거의 다 많고, 봉제는 그렇게 기술적인 거를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봉제 좀 약하신 분들이 훨씬 하시기가 더 편해요. 손으로 하는 데가 많아서. 밑에까지 필요하시면 나중에 더 뜯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뜯어 놓지는 마세요. 이거 뜯으실 때 원단을 막 잡아당기고 그러시면은 얘가 올이 더 많이 빠지고 올도 며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뜯으실 때 너무 원단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박아놓으시고, 요거 하는 거는 제가 저쪽으로 이동해서 또 할게요. 요렇게 한번 하실 때잘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디자인만 변하는 거잖아요. 봉제 순서만 아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앞판 어깨 연결할게요. 여기까지는 같이 해도 돼서 이게 지금 안 것이 똑같아요. 저는 이 원단이. 그리고 그 뒤에 체크 원단 구매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것 일부러 막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 핀 꽂아서 하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지금 시간 걸리는 거는 걸리는 거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박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봉제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처음하고 끝하고 먼저 핀을 꼽으세요. 이 어깨 부분은 비바이어스예요.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봉제하실 때잘 박으셔야 됩니다. 이게 한쪽만 뜯겨져 있어서 이핀 꼽는 것도 다 이렇게 이 핸드메이드 말고 그냥 원단 할 때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옷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옷은 여러분들이 대충 하잖아요. 그럼 얘도, 아, 그래, 네가 나를 대충 해? 그럼 나도 대충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말고 처음에는 잘 하려고 해보세요. 어깨 부분은 비바이어스라 잘 뜯어지거든요. 너무 잘 뜯어진다고 훅훅 다 뜯어놓지 마시고 필요한 정도만 뜯어놓으세요. 또 0.5. 처음에 제가 이거 할 때는 선을 겉에다 그렸어요. 제가 처음에 뜯을 때 그렸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저씨가 그려놨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뜯으라고. 너무 많이 뜯으면 이게 밉기 때문에. 특히 잘 뜯어지는 데는 그냥 내가 의도치 않게 많이 뜯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뜯지는 마시고. 되돌아박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반대쪽도. 여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것 구별을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핀 꼽아놓고 하시면 조금 빠릅니다. 핀 꽂을 때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늘려서 박지 마세요. 잡아당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박으실 때. 이 박을 때 늘어나는 거는 봉제하면서 이제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다리미로 커버 안 돼요. 다시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잡아당기면서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미싱이 끌고 나가는 그거만 여러분들이 손으로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핀은 되도록이면 넘어가지 말고 하면서 뽑으세요. 그래야 미싱이 오래 씁니다. 장력도 그래야 잘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저쪽 가서 할 거거든요. 여기를 가름소를 합니다. 그냥 하시면 비기 싫어서 안 돼요. 한쪽으로 넘기시면 두툼해져요. 이렇게 해서 얘는 뒷판이, 앞판이, 뒤로 이렇게 해서 0.5cm가 접혀요. 여기 가름소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 뒷판 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전 이거는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소매가 있습니다. 소매가 제가 이거를 이 방향을 잘못해 갖고 두번 재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두마거든요. 두마 갖고 넉넉히 나와요. 소매를 두번 재단을 할 정도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에 핀 꼽아서 그래서 요거는 물론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은 틀리겠지만, 두마 정도면 가슴 둘레 한110 정도 되시는 분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있는 원단을 조금 더 구매하셔야 되고, 위아래가 이것도 있는 원단이거든요. 그래도 두마 정도면, 가슴 둘레 110 정도 되시는 분들 정도면 다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밑에 먼저 핀 꼽으세요. 여기는 뽑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여기는 잡아당겨도 되는데요. 예, 올이 완전히 정식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잡아당기지만 잡아당겨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0.5. 자, 노루발 반쪽. 뒤에 거안 박히게 조심하시고. 아, 이거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코아사 실 쓰시잖아요. 이거는 코아사 실 쓰시면 안될 거야 없지만 미어지거든요, 코아사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코아사 말고 그냥 면사를 쓰세요. 그 무조건 좋은 거, 실 좋은 거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원단의 종류에 따라서 코아사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쓰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대고 말고 막다 쓰시지 말고.
이거를 또 너무 안 뜯으면 이그 노루발이 위로 올라가서 장력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1cm는 뜯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거 한쪽만 찍을게요. 그래서 보시고 넓게 박았다, 좁게 박았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가 그 노루발이 여기를 같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노루발이.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필요하면 조금 더 뜯으세요. 저도 조금 더 뜯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있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자, 몰짝 안 되게 저는 이게 원단이 똑같아서. 아,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것도 저쪽 가지고 가서 제가 이거는 하는 거,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림질 할게요. 소매입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얘를 이렇게 벌려서 이거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부위마다. 이거를 안쪽에 있는 박은 거를 가름술 하세요. 되도록이면 여기에 다리미가 안 닿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 가름소를 했는데 이 뜯은 거에 이 시접이 다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뜯으셔야 됩니다. 얘가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얘는 큰이큰게 이렇게 덮이셔야 되고요. 작은 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지금 안쪽이라서 자 이렇게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한번 다림질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안쪽이라서 다리미가 여기에 닿아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안 닿게. 지금 이 작업은 얘가 뜯을 때 여기가 끝이 너울너울 남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죽여주면서, 이게 다리미로 안 하고 그냥 시침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근데 다림질을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접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게 시접이 겹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서 자, 여기서부터 얘를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서 여기를 0.5cm 안으로 이렇게 해서 꺾어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잠시만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핀을 꼽으셔서 여길 한번 좀 다림질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얘가 다 뜯어졌는지 좀 보시고요. 안 뜯어진 거는 좀 뜯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덜 뜯어진 데가 있어요. 시접이 남는다거나 그러면 여기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덜 뜯어진 곳은 하면서 뜯으시면서 하세요. 그냥 우겨 넣지 마시고. 그럼 옷도 별로 이쁘지 않아요. 뜯으실 때 이렇게 칼로 할 때는 원단이 미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 안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려면 남는 거는 되도록이면 잘라내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가끔가다 덜 뜯어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뜯으셔서 마무리하세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맨드리미질 하지 마시고 시프를 쓰세요. 그래서 개싱 시프.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가 딱 맞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며칠 한 3, 4일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 하시려면.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그냥 하셔도 되지만, 자, 시접 0.5cm 여기 그리세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시접이 1cm가 딱 뜯겼으면 반을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처음 하실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려서 하세요. 그래서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반듯하게 안 접혀서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려서, 자, 여기 접을게요. 접어서 핀 꼽으실 때 이 선 유지하시고, 자, 핀은 사선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가로로 꼬셔도 괜찮습니다. 자, 핀 끝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나오지 않게. 손바느질 할 때도 핀으로, 바늘로 이렇게 좀 넣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조직이 엉성한 거는 이렇게 하면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조금 촘촘, 도톰한 거. 도톰한 게 좀 비싸긴 하지만. 근데 원래 옷도 거의 10만 원이 넘는 거가 거의, 코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거보다 더 싼 게 있나요? 제가, 저는 그 정도를 다 봐서. 원단이 비싸서. 이렇게 해서 핀 꼽아 놓으시고, 여기를 이제 공구르기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양쪽 다 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어깨입니다. 여기도 어깨도 똑같아요. 하시는 거는 가름솔 하시고, 자, 뒷판을 위로 이렇게 올리시고,
저기 이쪽이 앞판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제가 할게요. 이거를 빼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것도 한쪽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림질. 시접이 푹 죽을 때까지 좀 다림질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도 0.5cm. 하시고 이거를 꺾어서 자 이거 안으로 이렇게 끄집어 넣으시고 자 이거 핀 꽂은 채로 너무 세게 오래 하지 마세요. 핀 자국 남아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다 뒤중심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봉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심지를 붙여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그 봉제가 좀 약하신 분들이 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봉제가 좀 서툴러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봉제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쪽이 겉이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되게 그래서 입고 왼쪽이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여기 먼저 덮어야죠. 자,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자, 얘도 조금 덮어야겠네요. 자, 제가 다 뜯어서 가지고 왔어요. 시간 걸려서. 이거는 자, 입구 왼쪽입니다. 입구 왼쪽이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제가 얘를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핀 꽂은 상태에서 다림질 하실 때에는 다리미를 그 물기를 너무 다 말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핀 꽂은 게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스팀 넣는 정도로만 나중에 얘를 뜨고 다림질을 또 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 다 말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고 겉에서 왼쪽입니다. 왼쪽이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겹치지 않게 겹치면 얼른 뜯으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모든 작업을 이거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거는 제가 초임만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나중에 하는 거는
그냥 말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는 손으로 다 뜨면 돼서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는 그냥 공부르기. 어떻게 해서 하면 된다. 요 정도로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동영상을 막 찍을 그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손으로 다 해야 돼서. 근데 손 작업하는 거를, 공구르기 하는 거를 또막다 올려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이 짧을 수 있어요, 다른 거보다. 그리고 심지 붙이는 작업이 얘는 없어서 훨씬 더 짧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겹치지 않게. 이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다림질을 꼭 하고 하세요. 적어도 저한테 배우셨으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냥.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거를 제가 데스마 위에 올려놓고 다림질을 한번 다 할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붙게 되셨죠? 이렇게 뜨는 거 없이, 여기는 이렇게 떴잖아요, 시접이. 뜨는 거 없이, 뜨지 않을 때까지 좀 다림질 좀 하세요. 이렇게 좀 오래 대고 있으세요. 그래야지 얘가 죽어요. 스팀 넣고. 그리고 스팀 다리미가 아니신 분들은 분무기로 물 많이 뿌려서 좀 많이 뿌리세요. 오래 조금 대고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스팀 다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 올리면서 스팀 다리미를 샀어요. 그때는 이게 1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더 비쌀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이거를 이게 되게 안 고장 났었는데 요즘 사는 거는 되게 잘 고장 나요. 이게 은성 다리미가 제일 좋거든요, 스팀은. 근데 다른 데에서 다리미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잘 고장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리미 하나 사면 제가 어디를 그 직장을 취직을 하면 자주 옮기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그냥 그 거기가 없어질 때까지 있는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엄청 성실한 편이라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게 오래 다녔어요. 한 곳에 들어가면 진짜 웬만하면.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0.5cm 표시해서 얘도 핀 다시 빼서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해서 하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그냥 하는 거 대충 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충 하지 말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충 하면 옷도 대충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0.5cm. 표시해서 자, 이쪽에서 꺾어줍니다. 자, 안쪽에 있는 거쭉 넣으시고 이거 전에는 그 핀을 안 꽂고 그냥 접으면서 떴었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잘할 때 얘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올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얘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그려서 이렇게 좀 해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나중에 얘가 예쁘게. 이렇게 해서 다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림질을 좀 하세요. 물론 손으로 작업하고 둥그르게 하고 한번 또 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지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 많이 나요. 꼭 하세요. 여기가 약간 곡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고르기 다 하시고 어깨도 양쪽 다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 공고르기 할게요. 여기 어깨입니다. 처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갈라져야 되거든요. 밑에 거 뜨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야지 소매를 또 달거든요. 자, 여기 밑에 거안 뜨게 조심. 실은 한 겹입니다. 이게 안쪽이긴 해도요, 조금 촘촘하게 뜨셔야 돼요. 처음에 매듭 이렇게 하시고, 이거 손바느질 하시면서 얘를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0.5cm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하고 끝날 때 밑에 것까지 뜨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서 뜨세요. 실 너무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뽀글뽀글해져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아이, 곰구르기는 제가 이제 봉제하기 위한 필요한 곳만 살짝 하고 바로 봉제 진행하고 할 거예요. 마무리는 여러분들한테 봉제 다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마무리해서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다 똑같아서 여러분들 올려놔도 보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 어깨도 이렇게 다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시작하고 끝날 때 여기 벌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 처음하고 끝에 밑에 거 뜨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얘를 뜯어내고 다시 떠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씩만 잘 매듭 해서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 것까지 떠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한번 다림질을 하시고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됐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뜨시고 제가 이거 떠서 요것만 진행을 할게요. 떠서 다림질해서 가지고 올게요. 반대쪽. 자, 이렇게 제가 떠서 다림질을 한번더 해갖고 왔습니다. 지금 다림질해서 여기가 울퉁불퉁 나오시면 안 돼요. 반듯하게 되도록이면 되게 라인 그려서 접으세요.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다른 여기 뒤 중심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옆선 먼저 제가 박을게요. 두장 소매 이기도 한데 한장 소매라고 하더라도 소매를 뒤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선을 먼저 박고 소매를 나중에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선 자, 처음하고 끝하고 먼저 핀 꼽으세요. 이그 실밤 나온 거는 지금 자르시면 더 좋아요. 나중에 그 시접 안으로 일부러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돼서 그게 또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하고 끝하고 먼저 핀 꼽고 나머지 핀 꼽으세요. 하시고요. 바꿀게요.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다 주머니를 먼저 올려야겠네요. 자, 여기 잠시만요. 이 주머니 위치를 제가 잡아서 좀 가지고 올게요. 패턴상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주머니인데요. 제가 여기를 주머니 이 가장자리 라인을 실표뜨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패턴을 꺼내셔서 그 패턴의 완성선을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해보시고요. 제가 패턴이 여기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있으시면 패턴 꺼내서 그 완성선을 여기에다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주머니가 스티치가 위에 없는 스티치 없이 다는 숨은 주머니랑 그 다음에 위에 스티치로 바꿔서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작업할 거는 안쪽으로 숨은 주머니 다는 거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박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냥 스티치 그 넣어서 그냥 이렇게 눌러 박는 걸로 올려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거 숨은 주머니 박는 거를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주머니에 이 가장자리 지금 실표뜨기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자리 라인을 그려서 실표뜨기를 했고요. 완성선은 여기에서 0.5cm가 떨어진 게 완성선이에요. 그래서 완성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시고 여러분들은 패턴을 여기다 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여기를 이제 라인을 여러분들이 다 연결해서 이게 라인이 다 있으면 좋거든요. 이 곡선이 제가 여기 그려놨던 게 패턴에 그린 게 마음에 들어서 샘플보다 라인이 더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라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그리시고요. 얘는 이렇게 얘 뒤집어서 이렇게 박을 거라서 여기에 맞춤 표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쪽이 지금 겉이고 이쪽이 안쪽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두 개를 같이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조금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안쪽에 숨은 주머니 달기가 되시는 분들은 숨은 주머니 달면 이쁘고요. 안 되시면 그냥 위에서 눌러 박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곡선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촘촘히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치가 여기랑 같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얘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위에 0.5cm 그 다음에 자, 여기 15cm 여기가 주머니 입구거든요. 이렇게가 잠시만요.
네, 15cm. 그다음에 여기 0.5cm. 이게 완성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요. 여기는 주머니 입구라서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0.5cm를 양쪽 다 그려서 둥그르기. 주머니 다는 거달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둥그르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몸판에 붙일 거고 여기만 둥그르기예요.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가위집 주세요. 0.5cm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양쪽 다 이렇게 선 그린 대로 접어서 여기를 손으로 곰구르기 뜨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핀으로 일단 먼저 꼽을게요. 양쪽으로 자, 반듯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안 하게 이중 그 핸드메이드 원단은 이 작업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봉제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니까 그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을. 그래야지 배워요. 그 봉제를 잘 한다고 해서 이것도 봉제 순서를 얘를 그 알아야 되는데 물론 오래 하신 분들은 웬만큼 아시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핸드메이드는 봉제를 많이 그 하신 분들은 더좀더 쉽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봉제 방법을 익혀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봉구르기. 자, 봉구르기 하기 전에 핀봉 작업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한번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곰구르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는 자, 요거를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주머니 입구를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지금 곰구르기를 하세요. 여기가 주머니 입구라서 더 다른 데보다 촘촘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쪽 끝까지 제가 해서 떠서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제가 곰구르기 해서 다리미로 눌러서 가지고 왔어요. 그냥 눌러서 박으시는 경우에는 자, 얘를 지금 이렇게거든요. 얘가 이렇게고요. 뒤쪽에다가 여기 시접을 0.5cm 표시를 해서 얘를 갈라야 돼요. 얘는 그냥 눌러 박는 거는 가르셔야 됩니다. 갈라서 이 0.5cm를 뒤에 있는 것만 잘라내세요. 그렇게 해서 스티치를 얘는 두껍게 못 때리고 시접이 0.5밖에 안 돼서 근데 이제 이거를
끝스티치를 하기 싫으시면 시접을 원래 재단할 때 1cm를 주시면 될 것 같네요. 1cm 주셔서 거기를 그냥 이렇게 꺾어서 눌러 박으시면 됩니다. 물론 1cm를 줘도 안쪽에 있는 이게 지금 두 겹이잖아요. 이걸 그냥 박으면 여기 두툼해져서 비기 싫어요. 그래서 어차피 눌러 박을 거니까 1cm를 표시를 해서 안쪽에 있는 것만 1cm를 떼내세요. 잘라낸 다음에 그거를 꺾으셔야겠죠. 이렇게 모양을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눌러 박으시면 돼요. 여기는 저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엽서는 되셨죠? 그래서 안쪽에는 눌러 박을 경우에는 1cm 재단할 때 그냥 1cm 시접을 주시고 1cm 그려서 뒤에 있는 거는 그냥 꺾으시고 그러니까 겉에 쪽은 그냥 꺾으시면 되고 얘만 안쪽에 있는 것만 시접을 1cm를 잘라서 버리시고 모양을 두꺼운 도화지에다 넣어서 모양을 얘를 이렇게 꺾어야겠죠? 꺾어서 그냥 이렇게 눌러 박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주머니를 여기 시접 완성선은 박지 마세요. 나중에 뜯어야 되네요. 자, 이거를 표시하는 게 더 없어졌네요. 잠시만요. 여기를 1cm를 박지 말아야겠네요. 1cm 여기 트더는 거 여기 시접에서는 0.5cm 띄우시고요. 여기에서 0.5cm를 더 박지 마세요. 여기는 나중에 그 손으로 뜨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 박으면 나중에 여기 또 박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되돌아보기 하고 박을게요. 자, 맞춤 표시 한 거 맞추시고 여기는 안 힘들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힘들겠죠. 늘어나지 않게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주머니를 더 뒤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더 나을 거예요. 몸판이 늘어나면 안 돼요. 이게 핀을 꼽을 수가 없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힘들 겁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제일 힘들 거예요. 여기 앞에 나온 곡 박으실 때 거기만 지나면 힘든 건 없는데
켜시면 되고요. 여기를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깐만요. 여기 끝도 2cm 정도 빼고 박으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또 까먹었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옆선도 그 가름소를 해서 손 작업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이거는 이제 다리미로 다림질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쭉 박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안 박은 이유가 여기 얘를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 박았어요. 여기를 다 박으시면 얘가 이렇게 박혀서 여기가 갈라져 있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덜 박으시고 여기는 나중에 손으로 뜨시거나 얘 박고 나서 여기를 박을 방법이 있으면 박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옆선을 쭉 박으세요. 자 주머니 위에 입고 이거는 얘를 해야지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옆선을 이제 가름소를 해서 얘도 그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가름소라고 뒷판이 이렇게 되고 앞판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침하고 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소매입니다. 소매도 여기를 박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0.5cm 그냥 박을게요. 핀봉 작업해서 박으세요. 여기는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실이 많이 뜯어졌어요. 잡아당기면 이런 위험률이 있어요. 좀 하기는 쉬운데 더 많이 뜯겨져서 이게 나중에 뜨거든요. 원단이 자 이렇게 해서 0.5cm 약간 짧아졌네요. 핀 안 꽂고 하면 이런 문제가 좀 생겨서 가끔가다 가장자리가 시접이 작다 보니까 늘어나서 그래요. 늘어나거나 늘어났거나 그 줄어들었거나 이세가 들어가서 자 이렇게 최대한 끝을 맞추세요. 나중에 조금 틀리는 거는 잘라내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너무 많이 박히거나 조금 박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도 가름소를 해서 얘는 앞판 쪽이 큰 소매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옆선에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다림질 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핀 꼽아서 다림질 한 번씩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소매 다를게요. 자, 이쪽이 겉이에요. 자,
자, 오른쪽이고요. 얘를, 네, 얘를 이쪽에다 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소매 중심. 여기 있습니다. 이 중심이 앞으로 1cm 이동시켜서 앞으로 1cm 이동 빙 꼽으시고 자 소매 산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남아있네요. 자 이거를 얘는 뒤로 1cm 이동입니다. 이게 안 하면은 소매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핀 꼽아서 얘도 똑같이 박으시면 됩니다. 자, 소매 쪽에서 박으세요. 이거는 이 집은 없이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집분을 빼서 딱 맞을 거예요. 늘리지 마시고 그대로 자, 여기 소매선 위쪽부터 꼽아보세요. 그래서 약간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러면 밑에서 약간 잡아당겨서 박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말고 여기도 밀지 말고 그냥 토닥토닥 느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잡아서 손으로 밀면 밀립니다. 그래서 밑에가 커져요. 그래서 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이게. 이거 하고 이제 칼라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거 한쪽만 해드릴게요. 오늘 일을 엄청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받겠습니다. 겨드랑이부터. 0.5만 박으세요. 이 지분을 빼서 박을만 하실 거예요. 이 지분을 안 넣어도. 이렇게 해서 지금 박아지는 데가 거치라서 잘 박으셔야 됩니다. 많이 박았다, 적게 박았다 하시지 말고. 그러면 뜯어서 다시 박으세요. 그냥 하시지 말고.
하시고요. 자, 이것도. 자, 이번엔 제가 저쪽 가서 찍을게요. 이것도 가름솔에서 핀 꼽는 게 맞아요. 맞긴 한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한 곳이라서 요거는 해서 올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칼날을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이쪽이 지금 거치예요. 자, 칼라 이렇게 해서 제가 뜯어서 한번 다림질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뜯고 난 다음에 다림질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칼라는 얘가 이렇게 젖혀질 거라서 안쪽이 거칠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봉제. 자, 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포인트 여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서 해야겠네요. 여기 0.5cm 시접 각진데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라에 달리는 위치 여기 표시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할 거고 자 여기랑 0.5cm 오는 그 다음에 이 칼라는 이 끝이 먼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할 겁니다. 자, 이거 표시하고 제가 그걸 먼저 할게요. 핀봉 작업만 해놓으면 돼서. 자, 이쪽도 여기 0.5, 여기 0.5.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박을 거라. 이렇게 해서 늘리지 말고 그대로. 안 그러면 패턴에 있는 걸 표시하세요. 표시해놨는데 다 없어졌네요. 오래돼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쪽을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 칼라 이쪽 끝을 다 0.5를 다 넣으세요. 양쪽으로 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한쪽에는 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쪽에 지금 라인이 있어서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해서 다림질 해서 가지고 오세요. 손으로 먼저 뜨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곡선 있는 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데라 잘 하셔야 돼요. 칼라니까 칼라하고 소매가 제일 중요해요. 이 재킷은. 자, 여기도 라인 그대로 곡선으로 이렇게 곡을 잘 잡으셔서 핀 꼽으셔야 돼요. 커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뺑 돌려서 저쪽까지 해서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칼라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를 이제 다 공구르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양쪽, 여기 먼저 제가 봉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얘도 한 겹을 박으셔야 돼요. 네, 안쪽에서 먼저 박으세요. 여기 코너 맞추셔야 됩니다. 먼저 박을게요. 0.5cm 늘어나지 않게 여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데고 여기가 지금 바이어스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늘어나지 않게. 여기까지 뒤에 거안 박히게 조심하시고 반대쪽 이렇게 해서 이쪽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지금 재고고요. 제가 패턴으로 한게 아니라서 혹시 몰라서 8.5cm 네, 거의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잘못하면 칼라가 짝짝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맞추시고. 자, 바늘 꼽아놓고 되돌아받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시접이 작아서 가위밥까지는 안 두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받겠습니다. 자, 뒤에 거 치우시고 여기 각진대 잘 박으세요. 몸판 쪽에서 박아볼게요. 여기가 시접이 작아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해야지 조금 편할 것 같긴 하네. 이렇게 해서 이게 원래는 칼라 쪽에서 박거든요. 근데 몸판 쪽에서 박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0.5cm. 시접은 똑같습니다. 또 가위밥을 쳐볼게요. 가위밥 주면 조금 벌어져서 박기는 조금 쉬워요. 뭐 꼭 안 줄 필요는 없으니까 불편하시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것도 가름솔에서 작업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쪽이 지금 겉이에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젖혀질 거라. 그래서 이쪽이 겉이라서 봉제가 이쪽에서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여기 가름솔에서 얘는 칼라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저쪽 가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봉제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소매 핀봉 작업할게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늘리시지는 말고 가름소를 일단 먼저 하세요. 겨드랑까지. 이렇게.
우리 데스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집에 그 나무 데스망이라도 놓고 하셔야 돼요. 네, 이쪽에.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소매가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잠깐만요. 몸판이 위로 가게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일하기가 좀 편하겠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핀봉 작업하세요. 그래서 한번 다림질하고 하시면 훨씬 더 일하기가 좀 편하고 옷도 예쁘게 나와요. 그냥 여기에서 바로 핀 꼽아서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하세요. 오므려서 또 이렇게 오므려서 예, 안으로 넣으시고 이런 것도 자꾸 만져버릇하면 깔끔하게 돼요. 자꾸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예쁘게 돼요. 숙련이라는 게 자꾸 해봐야지 숙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손 잡기도 힘들 때가 있긴 있죠. 근데 언젠가는 그 산이 넘어질 거예요. 자, 이거나 소매 여기 산은 이렇게 이렇게 다 넣고 소매 쪽이 위로 올라오게 하면 여기가 고기 나온 고기잖아요. 그래서 하기가 더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잡아당겨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를 자 제가 여기 한쪽씩만 할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다림이로 다른 거하고 똑같이 다림질 좀 해보세요. 뺑 돌아가면서
하시고 이제 여기 겨드랑부터 이렇게 해서 뺑 돌려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다리미로 또 이렇게 한번 다림질 좀 하세요. 안 부러지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양쪽 다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 하시면 되고 이제 밑단하고 소매 밑단 앞에는 다 이제 양쪽 다 넣어서 공구르기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다 공구르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칼라 여기도 가름술 가위박 주세요. 넣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칼라가 밑으로
그래서 자, 여기도 다림질 하고 다림질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프도 이 게징 시프 쓰시면 좋아요. 이게 기모가 있어서 아마 이 이중지 핸드메이드 원단은 캐시미어가 아닌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주로 캐시미어 바닥인 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이제 접으시면 되고, 그 전에 여기 칼라. 자, 제가 여기 조금만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이 해야 돼서, 해야지 얘를 정리를 해서 0.5cm. 여기 칼라 곡선 잘 하세요. 자,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여기도 0.5cm. 자, 이렇게 접어서 양쪽 다 접으셔야 됩니다. 얘도 끝이라서 가장자리는 다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곡선 있는 데는 양쪽 끝을 먼저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곡을 해 보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깔끔하더라고요. 여기도 안쪽부터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래서 아래 위를 먼저 해놓고 하면 조금 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동그랗게. 밑에가 위에보다 약간 더 곡이 좀 있어요. 각지지 않게. 핀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들어가거든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자, 여기는 중요한 데라서 0.5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0.5를 그릴게요. 자, 눈금이 안 보여서 얘가 까만 쪽색이라 0.5. 포인트 맞추시고 0.5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렇게 쪽으로 반듯하게 계시고 코너 잡으셔서 직각으로 여기 끝에 잘 뜨셔야 됩니다. 칼라 끝에 여기 코너.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제가 다리 위로 다릴게요. 이쪽이 겉인데요, 보이는 쪽은 안쪽이 보이는 거라 그래도 겉이라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반대쪽은 저쪽 반대쪽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쪽 됐습니다. 그래서 컬러도 제가 눌러볼게요. 밑단까지 다 이렇게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손으로 떠서 다림질할 때 더 만지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위 컬러가 조금 작네요.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 여기 밑에까지, 밑단까지 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단도
소매 밑단도 0.5cm에서 다 이렇게 핀 꼽으셔서 공구르기 다 뜨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손바느질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